전문가들이 보낸 종목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부터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시초가 말고 좀 길게라도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애경케미칼이 아닌가 네네.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어떤 덩치가 커졌습니다. 새 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상장된 애경유화가 애경화학 그리고 AK캠텍이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덩치가 커졌고요. 그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산부터 그리고 또 시너지 화학 관련된 시너지도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 하나 가소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합성 수지 관련된 사업 또 생활화학 사업 바이오앤 에너지 사업 이쪽은 바이오 중유 바이오 디젤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쪽을 통틀어서 가장 그래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쪽은 그래도 화학 쪽이죠. 근데 화학 쪽은 아직까지 중국의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떤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중국이 변화하기 시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흐름은 계속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 하나 이제 무스프탈산 같은 경우는 수지의 원료죠. 그래 쪽에서 국내 최초로 상업화했었고 게다가 플라스틱 첨가와 관련된 가소제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중요한 매출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신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쪽을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쪽의 하나가 이제 환경 친화형 유도폼, 고기능성 플라스틱 원료라고 하는 PO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보통 코오롱 플라스틱이나 뭐 코프라 관련된 쪽에서 가장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이 강한 상황 쪽에서 친환경 차량 쪽에서는 대부분 이쪽을 많이 쓰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애경케미칼에서도 신규 사업과 관련된 쪽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쪽입니다. 지금 음극재 쪽인데 하드카본 음극재죠. 이쪽이 어떤 수명이나 또 급속 충방전 그리고 또 저온 특성에 대해서 우수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출력을 이어가는 2차전지 쪽에서 적합하다라는 쪽에서 지금 다음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어떤 천연 음극재 그리고 또 인조 흑연 음극재 쪽에서 다음에는 이제 실리콘계 그리고 하드 카본계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동력으로 이어가는 변화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매출을 봤을 때 1조 1000억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작년 한 해가 1조 5천억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합병 효과가 뚜렷이 매출에도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한 830억 상반기에 찍었습니다. 작년 한 해가 930억이다 보니까 성과가 지금 이제 추가로 나왔을 때는 더 영역이 넓어지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시총이 5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싸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그림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화학업체 관련된 쪽에 한정돼서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적인 변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5,000원대 부분까지는 합병 효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9,2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애경케미칼 내일 시초가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충분히 접근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브래핏 전문가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선익 시스템입니다. 네. 이 종목은 OLED 증착 장비 제조업체죠. 최근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년 초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XR, 즉 확장 현실이죠. XR 기기들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XR은 실제 현실을 가상 공간에서 재구현하는 기술로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수요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나 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하게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에 전 세계 주요 IT 업체들은 XR의 확장성과 성장성에 주목해 일제히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상태인데요. 일단 애플은 올해 하반기 중 XR 헤드셋 생산을 마무리하고 1분기 중에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1세대 XR 기기는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뭐 이쪽에 특화한 제품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품은 그냥 뭐 테스트의 의미를 좀 두고 연이어 출시할 2세대 XR 기기는 1세대 제품보다 무게도 더 가볍고 통화도 가능하며 휴대성을 좀 크게 높여서 XR 기기의 대중화를 노리는 전략으로 나오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메타, 구글, 샤오미 등도 XR 기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와 AR 헤드셋을 개발 중이며 스마트폰과 호환해 갤럭시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리라 봅니다.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XR 기기 출시도 기대가 되고 있죠. 이렇듯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개발 및 출시로 시장은 팽창 초입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310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XR 시장은 2024년 3천억 달러, 즉 418조로 팽창할 것이며 2027년까지 매년 평균 58%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XR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부품 업체가 큰 수혜를 입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에 OLED 등짝기를 납품하고 있는 선익 시스템의 수혜가 가장 크리라고 보는데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현재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로 전고점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대 거래량이 터진 종가 기준으로 지지선을 좀 잡고 최고점은 뭐 경신하리라는 판단하에 손절가는 2만 3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의 선행 시스템 살펴보자라는 브래피 전문가의 선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